이태원 게이클럽? 게이클럽이란 게 중요해? 지난 7일 한 언론사의 보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를 게이클럽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쏟아진 기사들. 게이클럽이라는 표현 꼭 필요한 걸까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도준칙에도 어긋나는 건 마찬가지. 감염병 보도준칙, 인권 보도준칙, 어느 보도준칙을 봐도 확진자가 방문한 이 장소가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된 곳인지는 사건의 핵심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즉, 클럽이면 클럽이지 굳이 게이클럽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비난의 화살은 성소수자들을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성소수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같은 정보 유출은 코로나19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축되기 시작하고 검사 자체를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게이클럽이라고 말하는 순간 성적 소수자는 아우팅을 당한 것이죠. 사실상은 성적 소수자가 아닌 사람은 너 성적 소수자 아니야? 라고 또 의심을 받겠죠. 그걸 막 거부하고 이런 논란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욕인 것처럼 또다시 성적 소수자 인권은 두 번 침해를 받는 거죠. 병이나 범죄나 이런 거로 연결 짓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보도 행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과 혐오, 성소수자 인권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차별과 배제는 방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